안녕하십니까? 통합뉴스센터 김도범입니다. 5월 호남대학교 TV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호남대학교가 2023년 천원의 아침밥 2차 사업에 선정되어 평일 오전 복지관에서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합니다.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이동혁 기자입니다. 호남대학교가 농림수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2023년 천원의 아침밥 2차 사업에 선정돼 오는 11월 말까지 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천원에 제공합니다. 시행 첫날 천원의 아침밥 메뉴는 백미밥, 소고기 무국과 야채 계란찜, 아몬드 멸치볶음, 도시락김, 배추김치로 구성된 한식 한상으로 배식 시작 시간인 오전 8시 이전부터 아침 식사를 하려는 학생들의 대기줄이 길어지면서 이날 하루 준비한 120명분이 40여 분 만에 완판되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든든한 한 끼를 먹은 학생들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선 아침 먹을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학교에서 천원으로 아침밥을 먹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또 너무 영광이고 또 너무 좋습니다. 이게 1,000원밖에 안 되는 거여가지고 가성비도 좋고 그런데 약간 좀 양이 살짝 적은 거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1,000원인 거 감안하고 먹으면 정말 맛있는 것 같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이 2,000원을 부담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1,000원을 지원해 학생은 1,000원만 내면 4,000원 상당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호남대학교는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여름방학을 제외한 5개월 동안 평일 오전 8시부터 9시 반까지 교내 복지관 학생식당에서 매일 120명분의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호남대 TV 이동혁입니다. 호남대학교 통합뉴스센터에서 주관하는 2023년 유니브로 봄 콘서트와 간호학과 나사 플리마켓이 송악리에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정은주 기자입니다. 통합뉴스센터 유니브로 봄 콘서트와 간호학과 나사 플리마켓이 5월 12일 IT스퀘어 광장에서 학생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어령동 주민들로 구성된 광산 케이시난타팀의 오프닝 공연으로 막이 오른 유니브로 봄 콘서트는 교직원 밴드 지극정성, DRP 응원단, 그룹사운드 블랙베어 등 다양한 출연팀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여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콘서트는 유튜브 호남대 TV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도 생중계되어 많은 학생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에 앞서 간호학과는 오전 11시 나사 플리마켓 개막식을 갖고 교내 IT스퀘어 광장에서 기부문화의 확산과 전공체험을 통한 가치 발견이라는 의미를 담은 나사 플리마켓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나사 플리마켓은 가치 또 가치를 슬로건으로 학생과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물품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기부해 나눔의 가치를 깨닫는 기부문화 확산과 함께 학생들이 전공 관련 부스 운영과 체험을 통한 역량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호남대 TV 정은주입니다. 세계 고려인 단체 총연합회 이하 고려인 총연에서 세계 곳곳이 흩어진 고려인의 국제적 연대와 미래를 모색하는 첫발을 내딛는 출범식을 5월 19일 호남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미디어 영상 공연학과와 고려인들로 구성된 공연단들의 공연을 선보여 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하였는데요. 보도에 안성준 기자입니다. 전 세계 고려인 단체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세계 고려인 단체 총연합회가 5월 19일 호남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200여 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통해 각계 곳곳에 흩어진 고려인의 국제적 연대와 미래를 모색하는 첫발을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7시까지 진행된 고려인 총연 출범식에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의 고려인 협회 회장 등 관계자와 독립국가 연합 지역 단체장 등의 국외 초청 인사뿐만 아니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용빈 민영배 국회의원, 박병규 광주광산구청장, 박상철 호남대 총장 등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고려인과 한민족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을 다짐하며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행동합니다. 우리는 연대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교육이 있습니다를 골자로 하는 비전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숨 바쳐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싸우신 1980년 5월 광주의 영령들을 기리는 뜻깊은 이곳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고려인과 한민족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야 할 비전을 선포합니다. 이어 열린 주제 공연에서는 고려인 마을 어린이 합창단과 미디어 영상 공연 학과와 극단 얼수, 고려인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주제 공연과 키르기스탄 만남예술단의 축하 공연이 펼쳐져 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했습니다. 호남대 TV 안성준입니다. 호남대학교 재학생 3명이 하굣길 시내버스 안에서 갑자기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70대 할아버지를 심폐소생술로 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칭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진 기자입니다. 신속한 응급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주인공들은 호남대학교 중국어과 이준아 학생, 응급구조학과 정주현 학생, 스포츠레저학과 임영학 학생입니다. 이들은 지난 5월 16일 오후 5시쯤 호남대 정문 앞에서 500번 버스를 타고 송정 지하차도를 지나던 중 내리는 문 근처 좌석에 앉아있던 조모 할아버지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버스 바닥으로 쓰러지자 신속한 CPR과 응급조치, 119 신고 등의 협업으로 할아버지의 목숨을 살려냈습니다. 그저 CPR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혼자서 하기 힘드니까 같이 하자고 이제 도와주신 분이 또 나중에 호남대 학생인 걸 알게 돼가지고 할아버지께서 쓰러진 걸 보고 다른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이 먼저 반응하여 뛰어나간 거를 뛰어나갔습니다. 갑자기 쿵 소리가 나서 앞을 봤더니 할아버지께서 쓰러져 계셔서 119에 신고를 했고요. 그 119 상황 직원이 말씀해 주신 대로 CPR 해주고 계시는 학우분들께 그 상황을 전달해 드리면서 제가 보조 역할을 좀 하였고. 박상철 호남대학교 총장은 5월 22일 총장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버스 승객을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살린 재학생 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호남대 TV 이승진입니다. 이어서 캠퍼스 단신을 전해드립니다. 호남대학교는 오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12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을 아시아 권역에 파견하여 학습 능력 배양과 리더로서의 자질 및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 글로벌 교육기행 최종 참가자들을 5월 22일에 확정하여 최종 발표했습니다. 호남대학교 대학혁신본부 비교과 통합지원센터는 외부 인사들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서류 심사를 통과한 46개의 팀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7일 팀별 탐방계획 PPT 발표를 거쳐서 최종 21개 팀의 126명을 확정했습니다. 호남대학교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는 5월 23일 호남대학교 통합뉴스센터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여대생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2023 여대생 진취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진취 콘서트는 예비 사회인으로서 가져야 할 리더십 함양과 전문적인 직업의식을 고취시키고 취업 후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 스킬 습득을 위한 노하우들을 제공했습니다. 호남대학교는 5월 23일 오전 11시 본관 교무위원회의실에서 박상철 총장과 교무위원,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용빈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명사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이용빈 국회의원은 이날 광산, 광주 미래의 중심축을 주제로 한 특강을 진행했으며 에너지 전환, 인공지능, 미래 모빌리티, 스타트업, 도시혁신, Y 프로젝트 등 6개의 키워드들을 열거하며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호남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는 5월 24일 오후 1시 광주 풍안고등학교 강의실에서 패션에 관심 있는 학생 대상으로 학과 탐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학과 탐색에서는 패션 디자인 학과의 재학생 멘토인 4학년 박선우, 김채아 학생이 학과 탐색 강사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AI 융합 인재 양성 사업단은 컴퓨터 공학과의 빅데이터 개론 수업 연계 특화 프로그램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전문가 2급 자격증을 이수할 수 있는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연을 실시한 초록 AI 대표는 인공지능 산업 분야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기술을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체험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로 산업체에서는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얻고 대학에서는 재학생들의 취업문을 넓힐 수 있는 윈윈 효과를 기대하며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고 강연 취지를 밝혔습니다. 호남대학교 임상병리학과 봉사동아리 학생들은 5월 21일 오전 광주시 북구 본청동에 있는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를 방문하여 오전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고양이들을 돌보는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세밀한 청소를 통해 고양이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고양이 식기 세척, 묘사 청소, 고양이 색탄물 세탁을 통해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상으로 5월 호남대학교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통합뉴스센터 김도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가고 싶어 하고 싶은 더 큰 세상 향해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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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지 않는 너는 챔피언 대한민국의 젊은 챔피언 우리 자랑스러운 코리아